감성이야? 야. 이제 대전 가봤으니 다음은 어디냐? 스틸라드? 대전의 축구를 위하여. 대전 축구에. 잠깐만 한번 더 듣기 한 번 더. 대전 축구에 봄이 온다. 끝. 일본에 봄이 온다. 울트라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팬수가 많아서 커버가 돼. 맞아. 나는 이렇게 좌석에 그 팀 이름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더라 보는 거. 맞아. 인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내가 볼 때 가변석은 안양이 제일 잘해놨어. 가변석은 안양 이쁘게 해놨어. 이게 3면이 가변석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전용구장이 온 것 같아. 아, 3면이 가. 소리도 죽여주고. 시리백이지? 여기 경기장 이름이 뭐지? 퍼플 아레나인가? 응, 퍼플 아레나. 드디어 퍼플 아레나 입성인가? 와, 겁나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야, 어디 유럽 경기장 같은데? 그러니까. 와. 빨리 들어가고 싶다. 난 들어가서 찍어야지. QR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어디가? 아나씨? 멋있네. 멋있다니까. 와. 내 뒤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수비수 김민호. 운전 나눔 매뉴 클릭. 대전 하나 시티는 아동 학대 예방 모든 매뉴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 나눔하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전 선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나 이거 대구인 줄 알았어. 어떤 색깔이야? 이거? 아 진짜? 어. 엄청 옛날에 생긴 거야. 아시아드 경기장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는. 근데 아시아드 너무 커. 진짜. 가변석으로 때우기엔 너무 컸어. 맞아. 이제 대전 가봤으니까 다음은 어디냐? 스틸야드? 스틸야드나 다음 포항이다. 1박 2일이다. 어. 포항은 1박 2일이다. 어. 나도 유럽 여행 가서 축구 보고 싶어. 투트넘 아스퍼 스타디움 겁나 좋던데. 영국 가야겠네. 영국 가. 그때 진짜 날씨도 느껴보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지금 대전 축구 여행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만족해. 뭐 이것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야. 지금 엄청 만족. 네, 국내에서도 정말 잘 보내고 있어. 국내에서도 충분히 축구 여행 잘 즐길 수 있어. 일정만 잘 짜면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래도 말콩 조나탄 같은 애가 지금 딱 리그에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말콩 같은 애를 K리그에서 뽑으려면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부터. 야, 오늘 그냥 축구 그냥 기대로 즐기네, 그냥. 어? 누가 나왔어, 대구? 어, 대구가 나왔어. 썰만 무상하고 끝났을걸? 아이. 유엔쪽 됐잖아. 대전의 축구를 위하여. 대전 축구에. 잠깐만, 한번 어떻게 한번 해. 대전 축구에 봄이 온다. 그래, 됐어. 일부에서 보자. 아, 성남도 온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야, 무조건 잔류 날 것 같아. 근데 16년을 생각해봐. 지금 3이야. 제발.